2살,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또 책놀이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유소담입니다. 4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육아휴직 아빠 송한별입니다. 저는 4살짜리 아들을 키우며 남자아이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라는 책으로도 쓴 박하나입니다. 저는 영유아 그림책을 성평등 가이드라인에 맞춰 큐레이션하여 가정으로 보내드리는 북클럽 우따따를 운영하고 있는 유지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좀 충격을 받았던 그림책이 하나 있는데 사노요코의 100만 번 산 고양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남자 고양이가 이제 주인공이거든요. 둘이 사랑에 빠져서 같이 살면서 아기를 낳았어요. 갑자기 그 이후로 여자 고양이가 존댓말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거기서 제가 너무 빈정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도 제가 이제 그런 것에 되게 불만이 있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둘 다 반말을 하는 걸로 바꿔서 읽어줬었어요. 그게 가장 최초의 기억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루피라는 캐릭터가 항상 요리하고 되게 다른 친구들은 재밌게 놀고 있는데 계속 불러서 밥 먹으라고 부르잖아요. 되게 엄마가 하는 역할? 그 역할을 하고 그 남자아이인 에디는 뭐 로봇을 만들고 발명하고 그 아이가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따라하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이 보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아이한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뽀로로를 끝으로 국내 거는 거의 보여주지 않았고요. 대신 뭐 맥스터핀스라는 흑인 여자아이가 장난감을 고치는 의사로 나오는 메이지라는 영국 캐릭터가 있어요. 옷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에 거의 성별 표기가 없어요. 그런 애니메이션들 위주로 보여주고 있어요. 유튜브야말로 정말 신종 해악이지 않은가. 정말 유튜브로 나가는 거 아닌가. 아름다운 유튜브임에도 불구하고 콘텐츠가 너무 자극적인 거예요. 극단적인 여성성, 극단적인 남성성을 보여주는 화장하고 역할극을 하는데 흥? 쟤는 너무 예뻐서 막 질투나 막 이러고 있잖아요. 막 그래서 막 안 놀 거야. 유튜브 하셔도 될 거 같아. 화장 예쁘게 했으니까 쇼핑하러 가야지. 내가 보면 막 너무 지스파스러운 거예요. 진짜 신비 아파트 거기서도 막 이렇게 보면은 막 남자 막 이런 것들 막 나온단 말이에요. 막 울면 안 되지. 씩씩하게 막 이런 고민 없이 만드는 게 너무 눈에 보이고 아이들 역시 그렇게 고민 없이 만든 콘텐츠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거의 어릴 때부터 훨씬 더 빨리 성별 고정관념을 흡수하는 것 같더라고요. 소꿉놀이가 사실 거의 모델링 하는 거잖아요. 모방을 통해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습득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놀이인데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거고 다양한 가치들이 있는 건데 전형적인 이야기들 그것도 굉장히 고루한 그런 이야기들만 계속 애들한테 공급이 되니까 그런 것만 모방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된다고밖에 할 수 없겠죠. 매우 많고요. 교실에서 짝을 이제 때가 되면 바꿔야 하잖아요. 모둠이 지어질 때 뭐 남자 셋에 여자 하나 이런 모둠을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겨요. 물론 그 개인의 성향에 따라 또 다르지만 뭔가 여자애 혼자 다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남자애들은 그러면 아 몰라 제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 모습을 실제로 많이 보이기도 하고 저 역시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려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쳐 왔던 거 아닌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남자애들은 아 몰라 그냥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 거를 그냥 허용해 줘왔고 여학생들은 성실해야지 너가 이렇게 책임감을 가져야지 잘해야지 인정받아야지 약간 그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쌓여왔던 게 아닌가 오랜 시간 동안 그게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게 아닐까 거기에 나도 분명히 일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당연히 들죠. 바당이가 어떤 성격이 있는 거지 남자애라서 이런 것 같아 라는 말이 오히려 저를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감수성이 풍부하고 약간 예민한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런 면이 그냥 그 아이의 성향이라고 생각하고 기질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자애가 그렇게 예민해서 어떡해 좀 딸 같은 아들이야 주변에서 진짜 많이 하거든요. 한 개인한테 굉장히 다채로운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계속 성별이라는 딱 하나의 기준으로 자꾸 재단하고 뭔가 요약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아이가 자기 자신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까? 그런 의문들이 좀 계속 있죠. 저희 딸이 이제 공주 옷을 요즘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좀 실용적인 옷이나 이런 걸 좀 사주고 싶어도 들어서는 순간 너무 그
샬랄라 코너 자체가 아예 이렇게 따로 되게 애가 그쪽으로 눈이 완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미 너무 만연하게 펼쳐져 있다 보니까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생각할 시간이 자꾸 뺏기는 것 같아요. 선택지가 많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관건인데, 너가 핑크를 좋아할 수도 있고 파란색을 좋아할 수도 있고 치마를 입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영웅이 아닌 소신으로 살 수도 있잖아요. 아이가 무슨 선택을 하든 그것을 지지해 주되, 아이가 너무 성고정관념에 갇혀서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아니고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게 바른 양육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로봇카폴리인가요?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인데, 엄마 캐릭터가 항상 사고 뭉치에 실수만 하고 그래서 아빠한테 맨날 혼나고 육아를 전담해요. 아니 이거를 보는데 아무도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이걸 방송에 송출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뭐 검술 안 하나? 이거 만든 사람 중에 여성이 없나? 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들이 뭐 리본 아니면 꽃, 뭐 취미 요리하기, 남 돌보기, 실제로 그것이 여성의 것이 아니고 여성의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주입되고 있는 것을 캐릭터의 특성이라고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회가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제대로 된 평등한 시각을 배울 수 없겠구나 해서 나쁜 것을 먼저 골라주자 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서비스를 고려하게 되었거든요. 해막는 남자가 임신을 한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아 이상해 이런데 오히려 물고기는 반대로 사람 보고 너가 이상해 이런 식으로 역으로 좀 질문하는 그런 동화책이에요. 우리가 이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물고기들한테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 이상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좀 가지고 살면 좋겠다. 이렇게. 그 코숭이 무술이라는 책을 같이 읽었는데, 무술을 배우는 원숭이들의 얘기인데 기술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자들이 하는 거래, 뭐 이건 남자들이 하는 거래 이런 말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술이고 이런 걸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아이가 저한테 엄마도 할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사실 아직 아이한테 는 뭐 여자도 할 수 있어라는 건 오히려 조금 억지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차별이나 평등 이런 되게 커다란 말들은 아이한테 전혀 다가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이가 느낄 수 있다는 거. 저는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어릴 때 더 왜소하고 소심하고 운동도 잘 못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코숭이 무술 저도 되게 재밌게 보고 그것도 이제 간직하고 있는데, 어릴 때 나 이거 봤으면 나 운동 좀 못하고 좀 소심하고 그랬어도 썩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못 봐서 아쉽다 그 생각이 정말로 스쳐 지나갔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남자만 살고 여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편견에서 벗어나서 하고 싶은 거를 조금 더 하면서 내 개성을 충분히 발휘하면 살면 좋겠다.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탐구해볼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별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아이들도 이제 좀 놓아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육아휴직을 풀로 다 쓰겠다. 저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는. 꼭 쓰셔야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는 없지만 아이가 없다고 해서 제가 육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한 세계 시민으로서, 육아를 하고 있는 어른으로서 불편한 것을 보았을 때 이야기하고 문제 제기하고 계속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고 움직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제가 앞으로 할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